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힐러리입니다. 오랜만이에요. 일단 여러분이 궁금하겠는데 힐러리가 왜 한국어로 말하고 있어? 사실 이번 학기에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. 제가 한국어만 말하는 필학을 찍어야 돼서 앞으로 영어로, 필리핀어로 말은 할 거예요. 좀 힘들겠지만 재밌을 거예요. 그럼 이번 주에 제 학교 생활을 좀 보여줄게요. 지금 저는 좀 배고파서 아침을 먹을래. 잘 먹겠습니다. 와, 밖에 날씨가 좋네요. 자, 오늘은 빨래하고 숙제할 거예요. 저는 보통 3주일에 한 번만 빨래하니까 지금 빨래가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. 제가 어렸을 때 천체물리학자가 되고 싶어서 지금 물리학을 전공해요. 2학년이라서 이번 학기에 물리 두 과목을 듣고 있어요. 104 양자역학이랑 104 통계물리학. 이 수업들이 처음 어렵지만 계속 공부해요. 제가 숙지하지 않을 때 제 과외 활동을 해요. 이번 학기에 제 활동은 천체물리 연구, 물리 교육 연구, 두물리 클럽, 댄스 팀, 그리고 필리핀 클럽이에요. 그래서 좀 바빠요. 이건 오늘 내야 될 양자 숙제. 이거는 내일 내야 될 통계물리 숙제예요. 쉬고 싶어서 우리 휴게실에서 놀 거예요. 여러분, 이 예쁘고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 제 청년 룸메이트예요. 캐메론 씨 인사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, 캐메론입니다. 와, 진짜 잘했어요. 여러분, 캐메론이 한국 드라마를 진짜 좋아해요. 캐메론 씨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가 뭐예요? 눈밤이요. 청년 여름에 같이 왔어요. 진짜 좋아해요. 오늘은 정말 바쁠 거예요. 9시부터 8시까지 수업이 있어요. 근데 11시 30분에 두 번째 백신을 맞아야 되니까 제 화학 수업에 못 갈 거예요. 지금 수업에 걸어가고 있어요. 맞을 때가 좀 멀어서 지하철을 타고 갈 것 같아요. 센트럴역에서 레드라인을 타고 팍스트리트역에서 갈아타고 마지막으로 하인츠역에서 내릴 거예요. 'Cause it would probably pick me off. That's an interesting way of putting it. Oh, that's a lot more painful than the first one. Hey, listen here. 다 끝났어요. 자유로운 기분이에요.
고맙습니다. 그럼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.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더 봐요.